안녕하십니까.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끝내고 츠빙글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츠빙글리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렇다고 개혁이 중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른, 솔로던, 그리고 바젤이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츠빙글리가 시작한 추위의 개혁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츠빙글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불링거에 의해서 개혁 사상이 계승되어 나갔습니다. 개혁 신학을 따르는 자들과 도시들이 헬베틱 신앙 고백으로 알려진 개신교 신앙 고백 아래 하나로 뭉칩니다. 헬베틱 신앙 고백은 존 낙스, 스코틀랜드 목사들, 화란 남부 교회들, 그리고 폴란드와 헝가리 개혁 교회들이 여기에 서명을 합니다. 츠빙글리는 많은 작품들을 저술했습니다. 이 작품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아주 분명하게 피력했고, 츠빙글리의 작품들이 개혁 신학의 토대를 구축한 것입니다. 츠빙글리는 자신의 신앙과 행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글을 썼습니다. 1523년 그는 한 주석에서 67개 조항을 설명합니다. 이 주석에서 츠빙글리는 중세 가르침과 행위들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대속사요, 그리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에 비추어서 가차 없이 비판합니다. 이어서 나온 하나님 및 인간의 의의 연구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법과 성경적인 방향에서의 국민의 사회적 책임을 대조합니다. 츠빙글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성과 확실성에 대한 설교에서는 영적 조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있고 그 말씀이 본질적으로 명료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츠빙글리의 완전한 교리서인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가 1525년에 출간됩니다. 이 교리서는 그리스도를 신앙의 중심에 두었고 죄사함과 회심을 밀접히 관련시켰고 회개와 중생을 선포하였고 성례의 재구성을 제시하였고 그리고 교황제도를 예리하게 분석합니다. 거의 동시에 출판된 논문, 목사직은 그리스도를 목회자의 모델로 해서 집필한 그 이전에 목사를 보완한 것으로 모든 기독신자의 대제사장직 기본 틀 안에서 목회사역의 당위성을 논한 것입니다. 1525년에 집필한 책 세례에서 츠빙글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세례와 할례의 동등성을 논합니다. 또한 1526년에 저술한 성만찬에서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육체의 현재적 위치에 의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내포된 상징적인 의미를 논합니다. 이두 논문들은 츠빙글리로 하여금 일련의 변증적인 작품들을 시작하게 만든 것입니다. 1530년에 츠빙글리는 자신의 말부르크 설교, 섭리론을 출판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옹호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변호합니다. 마지막 두 개의 작품에서 츠빙글리는 자신의 기본적인 확신들을 간단히 요약합니다. 츠빙글리는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앙 설명을 그리고 프란시스를 위해서 신앙 해설을 저술 합니다. 츠빙글리는 루터보다 더 근본적인 개혁운동을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츠빙글리는 부패한 중세 제도를 완전히 벗겨버리기를 원했습니다. 루터와 같이 그는 교권의 권력 남용과 미사, 면죄부 성물, 그리고 순례와 관련된 재정적인 강요를 금지하는 데는 일치합니다. 그러나 츠빙글리는 라틴어 대신 대중들의 자기 언어를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성례를 주석 설교로 대체시킵니다. 츠빙글리는 성례에서 심미적 요소를 제거하고 성례를 단순화시킵니다. 츠빙글리는 철저하게
권징을 실시하였고 평신도가 교회 문제에 더 많이 관여하도록 평신도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주빙글리 역시 완전한 개혁자는 아니었습니다. 주빙글리는 비록 후에 번복했지만 처음에 예배에서 찬양을 제외시켜서 예전의 태보를 가져왔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예와 11조를 보존하고 세속적인 징벌을 통해서 권징을 강화시킴으로 교회와 국가를 너무 밀접하게 연계시켰다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주빙글리는 루터와 같이 연옥 선행을 통한 구원, 교권주의, 성례주의를 반대하고 성경의 권위,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구속사역, 참회론, 선택론, 그리고 말씀과 성령에 의한 소명을 강조합니다. 주빙글리의 신학은 그리스도 중심이었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택자여야 한다고 확신했고 교회는 궁극적으로 선택받은 자들로 구성된다고 믿었습니다. 주빙글리에 의하면 만약 어느 누가 선택을 받았다면 그는 믿음을 소유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빙글리에게 성경의 명료성과 말씀의 능력, 성경의 참된 주석자로서의 성령, 언약사상, 하나님의 섭리론과 예정론, 그리고 성만찬은 중요한 신학 주제였습니다. 주빙글리는 선택받은 사람들 가운데 소크라테스와 카토를 언급하기도 했고 원죄의 존재를 확신하면서도 원죄로 인한 죄책은 부인합니다. 주빙글리는 현재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늘나라에 제한된다고 또 이해했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구분해서 신성으로서의 예수와 인성으로서의 예수를 구분한 네스트리오스의 사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한 것입니다. 주빙글리의 신학이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빙글리의 사상과 생애는 급진적인 재침례파와의 논쟁, 기독론 중심의 신학 구축, 그리고 칼빈의 신학 방향 설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점에서 종교개혁에 주빙글리는 지대한 공헌을 한 것입니다. 주빙글리는 언약 사상의 근거에서 신구약의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훗날 개혁신학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심 사상으로 자리 잡습니다. 주빙글리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강조합니다. 로마 가톨릭과 근본적인 단절을 추구하는 급진적인 개혁, 신구약의 통일성, 또 언약 사상, 성령에 대한 강조, 그리고 예정과 또 섭리, 인문주의적 배경 등에서 켈빈에 앞서서 개혁신학의 토대를 구축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언약사상, 선택, 은혜의 수단, 그리고 말씀과 성령에 의한 유효한 소명과 같은 주제들은 개혁주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빙글리의 개혁신학이 하나의 체계로 다듬어진 것은 불링거, 특별히 제네바의 칼빈에 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빙글리는 칼빈과 더불어 개혁신학의 토대를 구축한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개혁주의는 주빙글리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체계화된 것은 칼빈에 와서 체계화되었습니다. 칼빈의 영향이 개혁주의 안에 너무도 지대하기 때문에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를 동일시하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개혁주의는 주빙글리에 의해서 토대가 구축되고 존 켈빈에 와서 체계화된 신학을 개혁주의라고 한다고 하는 점에서 칼빈주의와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